것도 아니고. 야, 2년 안에 결혼이면 혹시 뭘 좀 생각하는 후보들이 좀 있나? 여차저차해서 어이쿠하면 그냥 가는 거지. 그래? 어, 화정아, 대상 딱 받으면 20만 명 앞에서 할 말이 있었는데 내년에 대상 받으면 내가 한마디 할게. 그리고 항상 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는 화정 양에게 이 상을 돌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야, 정말 감사드립니다. 화정이를 언급한 게 네이버 상단에 올라갔더라고요. 이제 최근 최고 콘텐츠상 수상. 내 아이디어 원천 화정양에게 이상 돌린다. 화정이가 고소한다고요? 이제 고소한다고는 안 했고요. 아, 크크크 미치겠네. 나 이러다가 시집 오빠한테 가야겠는데? 바로 이겁니다. 옛말에 뭐랬어요? 2년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.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더 상상을 못했습니다. 어쨌든 우선 전 국민한테 박제 먼저 했으니까 내년에 청첩장을 돌리든 고소장을 돌리든. 화정이한테 톡 왔네? 혼자 모고? 어? 방송 중이게 방송 중 아니게? 방송 중이겠지. 왜 방송 중이라고 생각해? 오빠야 뭐 할 거 없어서 도착하자마자 BJ들한테 전화 돌려서 집에 잘 갔니? 허허. 야 화정아, 내가 지금 딱 너랑 두 번째 통화인데 첫 번째 통화는 도와 위로 전화였는데 그 말랑 같이 있다 그러더라고. 어 진짜? 어. 아, 뭐야? 나 집이야. 어 그래가지고 그냥 화정이랑 같이 안 갔으니까 화정이 집에 갔어요 이러는데 뭔가 느낌이. 우리 같이 있는지도 몰랐는데? 몰랐구나.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있어주는 게 최고인데. 근데 괜찮아, 그 말랑 둘이서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있거든. 그래서 화정아, 응. 오늘 내가 너 언급한 것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제 너한테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고. 응. 언급한 거 괜찮았어? 하지만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뭔가 해서 이렇게 네이버 오늘 메인까지 갔던데 그런 부분은 조금 남다르지 않았어? 근데 오빠 괜찮아? 왜? 너가 괜찮으면 난 괜찮지. 오히려 나는 걱정되는 거지. 혹시나 내가 이랬는데 너가 막 불편하고 이랬으면. 아니야, 나 하나도 안 불편해. 재밌었어. 아 정말로?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스탠스 유지해도 되지? 근데 그러다가 바뀌면 좀 섭섭해. 뭐가?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좀 섭섭해. 방송할 거야? 나 방송해야지. 크리스마스잖아. 아 크리스마스니까? 응. 아, 그래. 아니 나는 이제 배고파가지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안 먹었거든. 아 나도. 아 나도. 홀리 쉣. 나도 이제 밥 먹으려고. 그래? 응, 밥 먹고 키게. 식사 시복에 터지면 못 먹잖아. 밥 먹고 킨다고? 어. 왜? 아유 참. 그래 뭐 먹을 거야? 고민 중이야. 고민 중이야? 난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다. 내일은 뭐해? 나 내일 방송하지. 아 내일도 방송하는구나. 크리스마스니까. 난 8년 동안 크리스마스나 방송을 안 한 적이 없어. 그렇지, 너는 늘 남자친구 없었으니까. 그치 맞지. 어쨌든 너가 기분 안 나쁜 거 하긴 했으니까 다행이다. 그러면 뭐 우리도 언제 같이 밥이나 먹자. 그래. 안녕. 못하겠어 그 말을. 같이 먹을래? 해봤자 지금? 나 지금 집에 왔는데? 이러면 진짜? 아 알았어. 이러기가 너무 싫어. 야 인생은 고전이야 멍충아. 아니 난 오늘 딱 이 정도까지가 좋은 것 같아. 이건 뭔 개소리야? 근데 여러분들 그건 뭐죠?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여자가 바뀌면 서운할 것 같아. 어장관리. 그래서 어장관리 여러분들 저 같은 돼지가 어떻게 무슨 어항에 들어갑니까? 아 무섭다고. 고소할 겁니까? 훈오빠요? 아니요 고소 안 하죠. 그냥 훈오빠 때문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서른 넘어가지고 계속 방송만 하고 있으면 그냥 훈오빠한테 시집 가버리려고. 아 안 되겠다, 오빠 때문에 기사 나고. 그래서 이제 28이니까 2년이네.